광부의 삶 1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캐를 8캐릭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치즈직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김치도 하나 올려줄까요? 삼겹살 먹방도 하였습니다. 본격 사냥을 시작합니다. 경험치 50% 시작을 했네요. 몸파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77%가 되었습니다. 나루 칼로스도 해주었습니다. 보스 상자가 나왔지만 10억 이상이 아니어서 분배를 못했습니다. 블링크도 졌습니다. 섀도우 칼로스도 해주었습니다. 보스 상자가 나왔지만 10억 이상이 아니어서 분배를 못했습니다. 블링크도 졌습니다. 할인도 했습니다. 보상은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블링크도 졌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정사는 사냥 매수, 결정석, 에르다 조각, 잼스톤, 도원경 심볼, 상급 주문의 정수, VIP 부스터, 주문의 흔적, 황혼의 이슬, 순록의 우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리수당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852마리당 한 개의 에르다 조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잼스톤 1417마리당 한 개의 잼스톤을 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랍률, 매소율, 오토스틸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32억 732만 8162매소입니다. 에르다 조객 1000개를 구매하여서 77억 8600만을 썼습니다. 마이너스 45억 7867만 1838매소입니다. 앞으로 사냥 매소 및 보스를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